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행할 때 아주 자주 쓰이는 꾸밈입니다. 거의 모든 연주곡에서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서 그렇지,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곡이나 또 빠른 곡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되겠습니다. 자, 샵한 개의 곡인데, 보시게 되면 제가 두 마디를 그려놨는데, C에서 라, 솔, 솔로 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통 이제 꾸밈을 넣는다고 하게 되면, C에다가 앞에다가, 우리말로 C플랫을 넣어가지고, C플랫을 넣어가지고 꾸밈을 이런 쪽 처리하겠지. 이거는 예로서 보여드리고요. 아니면, 여기다 라 앞에다가 솔샵을 넣어가지고, 솔샵을 추가한 다음에 꾸밈을, 반음 꾸밈을 이렇게 넣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요게 아니고, 내려갈 때이 부분 요 보면 딧음 있지에, 솔 반음 위가 솔샵이 되는데, 이 사이에다가 솔샵을 집어넣어가지고 꾸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라, 솔샵, 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 띠링, 솔. 이런 느낌이 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요 부분이 반음으로 진행되고 있지에, 라에서 솔샵이 반음이고, 또 솔샵에서 솔로 반음이고, 이렇게 진행돼서, 라에서 솔로 진행될 때, 라와 솔 사이에 솔샵을 넣어주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 씰, 솔, 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조표가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라에서 솔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사이에 솔샵을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꾸밈을 해서, 도, 라, 떼, 렁, 파. 도라 씰솔 파 이리 가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솔샵을 넣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지가 좀 어렵겠지. 하지만 이걸 넣어주시면 곡 전체가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소위 말하는 바다 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요번에 오늘 1일 과제로 한번 이거를 연습해 보시고 라에서 솔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의점은 만약에 요게 썩긴 써도 되는데 이렇게 리듬이 좀더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빨라질 때는 여기 좀 급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생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8분음표 두 개가 8분음표일 때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돼 버리면 조금 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분음표일 때 8분음표 이상일 때 8분음표 이상일 때그 리듬 식가가 8분음표 이상일 때 사용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라에서 파샵으로 내려갈 때, 라에서 파샵으로 내려갈 때, 자, 이 라에서 파샵이면 3도지에, 라, 솔, 피니까, 이렇게 3도 이상의 차이가 날 때,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예, 그 우리 뭐 꾸밈음이라면 꾸밈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라에서 파샵으로 갈 때, 라, 파샵, 예, 라, 파샵 이렇게 움직이지. 그래서 보통 연주 중에 음률이 라에서 파샵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음률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이 안에 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뭐를 집어넣느냐면, 라의 반음 아래가 솔샵이 되겠습니다. 자, 라의 반음 아래가 솔샵이고, 이 솔샵을 기준으로 반음 아래가 솔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파샵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음들을 메꿔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 솔샵, 솔, 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상행하는 그 반음계 스케일은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행하는 거를 안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니까 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해야 되니까 따라라라 이래 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요 보실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소샵을 잡고 이렇게 미끄러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라, 따랑, 피. 이렇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이 특이하게 이렇게 보이시지? 이 느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옥타브 키를 잡고서도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라에서 바샵으로 갈 때, 따, 따라리, 따, 따라띠. 이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아주 좋은 연주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레미 꾸밈하고 레샤미 꾸밈을 볼 건데, 레미 꾸밈은 조금 쉬운 편인데, 레샤미 꾸밈이 좀 어렵고, 여기서 변칙 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 운지지에. 자, 먼저 레미를 하시게 되면, 이 옥타브 레를 잡으신 다음에, 레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떼시면 안 되겠지에. 이건 쉽게 되시겠습니다. 후에 꾸밈을 해서, 레이만 튕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레샤미가 어려운데 레샵에서 이거에서 미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확 들지 마시고 동시에 두 개가 떨어져야 되니까 레샵 미 이렇게 되지. 살짝만 되게. 예, 좀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레샵 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자 이거 할때 보니까 새끼손가락이나 여기 힘에 그게 좀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뭐 따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꼭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더라도는 상관없습니다. 대체 이제 요 파트는 안 돼도 만약에 좀 너무 안 되신다 하면 연습 안 하셔도 되는데 레샵을 잡으시고요. 이거 샵까지 잡을 레샵인데 레샵이 할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좀 예쁘게 나냐면 레샵하고 요거만 떼는 거라야. 아,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고정하고 레샵미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많이 어렵거든요. 레샵미. 요 약지만 떼는 겁니다. 원래는 레샤미가 다 떼는 건데 여기서 약지만 떼도 레샤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도 미가 나옵니다. 요 상태에서 요 약지만요. 그래서 약지 이거 하나만 독립성을 키워가지고 나누는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을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안 된다고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너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원래 음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좀더 부드럽거든요. 음지하실 때에 이거 레샤미 음지 요거 저도 한 번씩 이거 쓰는데요. 그래서 뭐 생각 안 하고 할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약지만 떼는 겁니다. 새끼손가락 고정해 놓고 약지만 이렇게 떼는 건데 좀 손에 힘이 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해 놓으시고 풀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미는 오는 꾸밈음이고 레샤미는 반음 꾸밈음이지. 특히나 레샤미는 많이 쓰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솔샵이나 실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5분씩 해주시고 수분 하시고 손 이렇게 풀어주시고 예. 아니면 곡이 나왔을 경우 하셔도 예. 곡이 보였을 경우에 그 곡에 해당되는 문제 보시고 곡 들어가기 전에 해주시고 예.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스케일 연습이든 그런 연습이든 곡 연습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곡의 키에 맞게 연습을 해주시고 스케일 연습 해주시면 따로 뭐 스케일 시간을 빼서 안 하셔도 곡 하기 전에 아 나는 이 곡의 스케일이나 꾸밈을 먼저 하고 롱톤하고 들어가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라솔피솔, 솔라솔, 파샵솔 예, 다섯 개 음으로 된 꾸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음이지에 자.
6타브 솔을 잡으시고, 예. 6타브 솔을 잡으신 다음에 솔라 솔피솔 되겠습니다. 예. 솔라 솔피솔 이래지. 예. 마찬가지로 솔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손이 많이 떨어지지 마시고, 예. 많이 떨어져 버리면 이를 하면 상식음 효과가 반감이 확대해 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천천히, 만약에 제가 원 속도로 보여드리면 손을 많이 안 떼거든요. 옆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지? 요 보시면 여기 약지 부분이 거의 딸깍거리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너무 라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장식음의 느낌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요. 이거를 거의 안 티나오게 해주시면 아주 별다른 무리 없이, 예, 이제 누구라도 연주하셔도 아 예쁘게 장식음이 들어갔다는, 예, 어떤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연결해가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예, 연결이 되겠지예. 그래서 식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면 위치에 잘못 처음이야. 이것도 많이 안 떼지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나서 손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하고 순번 좀 연습하시고 손 풀어주시고, 예. 예전에 배웠던 것과 접목해서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라솔 피솔에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운지는 간단한데 그 장식음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주할 수 있는 위치에 손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다음 강의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